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회법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회했습니다. 개회했어? 네, 자리를 떠나서 주세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선진화법 위반에 맨날. 자, 법법, 아이고. 형사 고발 조치 다 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떠나세요. 자리를. 퇴거 명령을 합니다. 국회법 제49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질서 유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145조 1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입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려 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회의 제가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모두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고 조치 이후에 경호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45조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입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려 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경고합니다. 지금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회의를 방해하거나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분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145조 2항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선진화법 제166조 노 또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66조 국회회의 방해죄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위원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의 진압하세요. 회의 진압. 자, 그만하고 위원장님. 나 조용히 회의 참여했잖아요.